또 한 가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옆에 지금 굉장히 큰 물통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장미 같은 것들을 물올림 할 적에는 장미는 특히 이 윗부분, 머리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이게 꽃이 피면 필수록 사실 이 목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이 부분이 약해지고 물은 잘 빨아들이지 못하면 점점 수분 손실이 일어나고 그럼 꽃의 목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올림이 굉장히 중요한 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미인데요. 또 다른 방법 한 가지는 물속 자르기라는 거예요. 자, 바깥쪽에서 제가 이렇게 잘라주면 아무래도 자름과 동시에 미세하지만 공기방울들이 도관을 통해서 자꾸 들어가려고 하겠죠. 근데 만약에 물속에 넣어진 상태에서 제가 장미 줄기를 깊게 넣어서 이렇게 잘라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도관 내로 공기는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좀 더 물올림이 잘 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